존경하는 진영총 회장님과 동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총에 소속된 대회와 교회와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제103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민족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교세는 급격히 줄어들며 교회 분쟁으로 세상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해결,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은혜로운 총회임을 자부합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움도 마귀의 세력도 틈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경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경 총회장님과 동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총회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총회 어르신 진경 총회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자랑스러운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를 이끌어가며 있어 영적 생활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종의 발전을 위해 대회와 노회와 소속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저와 임원 목사님들을 위해 격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